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돈의 양이 늘어난 거죠. 돈의 양은 매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신문에서는 가계부채 사상 최대라고 위험한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내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는 계속되는 거죠. 예, 예. 10년 전에도 사상 최대였고 내일도 사상 최대입니다. 투자로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TV에 나와서 전업 투자자가 벌었다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태예요? 좀 사실 예. 경제를 평가할 때는 예. 양과 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수십 년, 아니 단순히 10년 전만 비교해도 사실 경제가 나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생활은 정말 편리해졌거든요. 그렇죠. 뭐 고속도로, 지하철, 그다음에 고속철도까지. 그다음 우리가 생활을 누리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네.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네요. 생활 편리성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게 맞는데 네. 계속 불만 불평불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왜? 그걸 좀 인문학적으로 네. 봐야 되는데 네. 돈의 양은 경제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돈의 양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돈의 양은 매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신문에서는 가계부채 사상 최대라고 위험한 얘기를 하지만 가계부채는 경제가 성장하는 내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는 계속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사상 최대였고 내일도 사상 최대입니다. 단순히 수치만 갖고 얘기하면 예. 예, 그러네요. 그렇게 돈이 늘어났는데 왜 우리들은 돈이 쉽게 벌리지 않는다고 얘기할까. 첫 번째는 자본의 그 속성에 있습니다. 네. 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탐하고요.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끊임없이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된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형제자매 가족이나 1년에 한두 번 만난 동창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엇을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등 실시간으로 내 주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제보다 좀 잘 보이기 위한 과장이 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네요. 예.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간 딱 하루 유출할 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 옷을 매일 입는 줄 알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런 사회 비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원래 사람의 스트레스는 혼자 있을 땐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비교를 할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어제에서 오늘 내일에 오늘에서 내일이 얼마나 발전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예. 제가 1인데 남이 2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네. 돈이 늘어났고 생활은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제 1번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구조. 두 번째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이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현장성. 네. 세 번째는 비교에 의한 개인적인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저와 남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일의 나를 비교를 해야 성장을 하는데. 그 말 너무 좋다. 예. 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예. 근데 문제는 예. 자꾸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하고 대결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국 사람들이 많이 불평 불만이 있는 것들은 더 좋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네. 학교 동창회에 갔어요. 제 나이가 벌써 이게 얘기다. 나이 얘기. 뭐 대략적으로만 대신 대략적으로 예. 제가 예. 88학번인데 88학번. 예, 88학번인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30년 전에 졸업한 거죠. 그러네요, 이제. 30년 전에 지금이야 선생님이 학생들을 뭐 때리고 이러면 예. 지금이야 자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냥 그게 일상사였거든요. 네. 근데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당시 우리를 많이 때리는 선생님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직도? 예. 아. 근데 저는 야 그 뭐 옛날 얘기인데 뭐 옛날엔 다 그랬잖아 하고 가볍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갈라져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친구도 막 증오한 아직도 증오하고 있고 저와 한두 명은 야 뭐 다 추억이지 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같은 현상인데 이 친구는 왜 악몽이고 우리한테는 왜 추억일까? 그 기억은 현재를 대변하거든요. 네네. 현재의 경제적이나 사회적 그다음에 내가 이뤄내고 있는 것들이 적으면 과거가 악몽이 돼버리고요. 아. 현재가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고 있으면 네. 그 과거의 기억들은 그냥 재밌는 추억이 되는 거죠. 야. 그런 것처럼 네.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결국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과거에는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이 비율이 적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커지니까 남겨져 있는 부로 네. 이제 싸우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게 과거처럼 나타나지 않으면 1년에 추석 명절, 설날 명절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사실 비교할 것도 없는데 실시간으로 중계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내가 좀 더 잘 살았다고 기억을 조작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것도 너무 재밌는 얘기였네요. 지금 한국에 있는 불만들, 경제적인 불만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도 좋아졌기 때문이고 그 좋아지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층들과 그렇지 않은 층들이 있을 텐데 박탈감을 느끼는 층들은 조금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나온 청년들한테는 사실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내렸다 하지만 얼마나 내린지 아무도 체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중계가 되거든요. 전 그렇죠. 세계에. 예. 근데 주식이 많이 빠져버리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냥 그걸로 평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평가를 해요. 아까 두 번째 그거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거에 좀 네. 대표적인 게 주식이네, 네. 맞네요. 네.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으로 주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업이 실적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성장이에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는 그 기업의 CEO가 자리가 날아가는 거고 주주한테는 배신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에 조입된 게 거의 60년이 넘는데 네. 60년 동안 한 개 기업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60년 동안 최소 매년 5% 복리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 투자 예. 수익률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우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100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요. 100년 전에 대공황 때 다우지수가 최대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2만 7천이니까 270배 올랐냐.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지수만 그렇게 올랐을 뿐 그 안에 다우지수가 30종목인데 지금 30종목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스탠더드 오일. 나머지는 다 망했습니다. 네네. 물론 망하지 않은 GE 같은 기업도 있지만 지난 6월, 작년 6월에 GE가 그 스탠더드 오일과 GE 두 개 남아있는 중에 GE가 재무구조가 완전 탈락해버렸거든요. 네네. 주가는 지금 거의 망한 기업이에요. 아. 즉 그것만 따졌을 때 100년 동안 다우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6%입니다. 근데 6%의 배당 수익률이 약 3.5%예요. 예. 그러니까 지수만 올랐을 뿐 기업의 네. 그 한 개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100년 동안 복리로 3%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 주식시장은 매년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기업한테. 네. 기업의 오너 아니면 주주들한테 평가를 받거든요. 전년 분기 대비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몇 퍼센트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능해왔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왔냐. 기술 혁신. 매출 확대. 네. 이게 분명히 왔는데 요새는 인구가 늘어야 기술. 매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기술 혁신이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네. 응?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되냐. 기업은 계속 이익을 늘려야 되고 네. 가장 쉬운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결국 기업의 순이익을 확대하는데 재물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는 청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의 첫 번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러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전 97년도 직전에 취직을 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바꿀 때쯤에 비정규직이 처음 나왔거든요. 98년도 네. 그때쯤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진짜 점점 많아졌잖아요. 그 이후에 취직하신 분들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한 명 퇴사하잖아요. 네. 안 뽑아요. 맞습니다. 안 뽑고 그 네. 그 친구가 놓고 가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걸 네. 정규직이 나눠갔습니다. 아. 그래 급여는 계속 올라요. 정규직은. 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으로 충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규직의 일자리가 아버지, 형제, 형님들 세대가 정규직을 놓고 퇴사하면 그게 젊은 층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
형님 세대가 나눠갖고 정규직한테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경제가 어려워진 건데 사실 이분들 이 청년들은 과거에 경제 생활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 빈부격차나 비교 이게 안 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세대 간의 발전하는 상황을 보면 청년 세대한테는 정말 이 장년세, 지금 현재 기득권 세대들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청년들은? 이 돈의 감각을 잃고, 예, 돈의 좀 어떻게 보면 투자 감각을 또 익혀서 투자를 잘해야 되나요, 그럼? 아시잖아요. 투자로는 돈 못 법니다. 돈은 결국 일로 벌어야 되거든요. 네네. 소장님도 지금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저는 일해서 버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 일이죠. 네. 그리고 투자로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TV에 나와서 전업 투자자가 벌었다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이이진 같은 사람이 많죠. 예. 아싸 이이진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와 네.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치킨집을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개수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특히 많죠. 예, 한 3만 5천 개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치킨집은 사양 산업이에요. 근데 치킨집은 다 사양하냐? 아니죠. 잘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럼요. 사회 구조적으로는 진짜 이 정치 이 세력들을 바꾸고 이 혜택을 젊은 층에 줘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싸움도 해야 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그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 책임, 의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킨집이라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치킨집에서도 정말 줄 서서 먹는 집이 있듯이 네. 사양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양하는 개인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 레드오션이랑 블루오션이 있을 텐데 레드오션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면서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가능성이 낮은데 레드오션에서 잘하면 되는 거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건.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아는 분이 전자께서 이제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그 했던 얘기가 네. 뭐냐면 실제로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유소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좋은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들을 많이 아실 것 같다. 네.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 보험 영업하는데 내일은 어때? 네. 아, 그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나는 왜 잘합니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치킨집이 네. 3만 5천 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결국 돈 되는 일 중에 쉬운 일은 없고 쉬운 일이라면 돈이 안 되는 일이다. 그렇죠. 결국은 돈 되는 일을 하겠다, 돈이 되는 일을 소개받는다 그러면 죽을까 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다. 네. 모든 치킨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은 구조적인 문제와 다른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분리해서 대응해야 자기 삶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이 오류다 하면서 계속 정부 비판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특히 개개인적인 사정은 다 들어줄 수가 없는데.